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어묵과 육수 이야기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흔한 이야기로 신선한 재료에 음식 솜씨가 좋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투입되는 재료로 가게의 이익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과 현재의 식당이 달라진 점은 우선 겉으로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나는 편리한 주방 도구들과 아르바이트생 대신 서빙을 해주는 로봇, 노년층이 싫어한다는 키오스크 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식재료의 가짓수도 많아지고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맛을 살리는데 주로 사용되는 향미 증진제들도 이름을 외우기 힘들 정도로 쏟아져 나와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음식의 맛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식들의 맛이 예전과 다른 것은 원재료의 맛이 달라진 점도 있고 식품 첨가물에만 의존한 조리법에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고기나 채소, 생선을 만들어내는 토양과 바다의 오염으로 인해 옛날 맛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리법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묵 국물 맛을 내려면 어묵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한 말 같은데요. 옛날 어묵은 조금 썰을 풀면 물에 넣고 파와 무만 썰어 넣어도 맛 좋은 국물을 내주었습니다. 국민학교 앞 떡볶이의 뼈대는 어묵이었으니까요. 현재 어묵은 생선의 함량이 낮은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는 자리는 식품 첨가물이 채우기 때문에 국물 맛을 기대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을 더 많이 주면 진짜 어묵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묵을 예로 든 이유는 이 정도 육수는 식당에서 낼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우동 소스나 참치액만으로 만드는 육수 말고 말이죠. 그런 맛은 입에만 좋은 신호를 주기 때문에 기억되는 맛이 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첨가, 적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5시간 걸려 만드는 멸치 육수가 있습니다. 3시간이나 1시간으로 줄이기 시작하면 맛이 떨어집니다. 머리로만 그리 생각했던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확한 레시피로 끓이면 시원하면서 가끔은 맛 좋은 어묵 국물 맛을 내줄 때가 있습니다. 건멸치로 끓인 육수에서 가끔 어묵 국물 맛이 나는 이유는 식재료가 싱싱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묵을 넣지 않아도 좋은 맛을 내줄 때가 있더군요. 칼국수와 소바, 잔치국수나 우동을 하는 분들은 손님이 국물을 전부 마시지 않으면 양과 온도, 맛을 점검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식당의 초심은 돈을 많이 벌자도 좋고 몸에 좋은 식재료를 맛있게 만드는 식당이라는 생각도 좋을 것입니다. 맛 좋은 육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지만 식당의 수호신 같아 불경기가 닥쳐와도 식당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